안녕하세요. 혜인사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신어머니 만나서 이제 신부침하는 날이고, 그리고 또 이제 새신령님이 오셨는데 제가 잘 찾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서 신어머니한테 이제 찾아뵈서 이제 가리도 잡았어요. 처음에 신을 받았다고 해서 그 신령님이 계속 가는, 이렇게 쭉 이렇게 그분들을 모시고도 가지만 새로운 신령님을 왔을 땐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큰맘 먹고 이런 정성을 드립니다. 진적곳을 시작하기 전 혹시 모를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 부정곳을 시작으로 구순 시작되었습니다. 혜인신당 선생님은 신령님에게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바치고 술한 잔을 따라 올립니다. 어머니가 신장 때 자꾸 축원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울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감정이 메마른 건지 마음이 단단해진 건지 요즘 뭐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울고 막 그런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축원을 하는데 갑자기 막 몸이 흔들거리더니 울컥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 소리 내면서 막 울었던 마음들이 이제 제가 그동안에 몰라서 못 찾아드렸던 신령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고. 인성계 장군님 하이 받으시고 오시는 무학대사 아니시냐? 원효대사 아니시냐? 서산대사 아니시냐? 억사같이 박사같이 불려주고 학시편의 5대조 할머니 공부인 공대신 억사같이 잘 말려 박시편에 오시는 사신장군 아니시냐?
이렇게 도와주고 상한가드 세계가드 불려주시마. 군웅대감 할아버지, 네, 그렇죠. 벼슬하시던 할아버지, 그렇죠. 천량대감 할아버지, 네. 내가 잘 불리게 네.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확시편에 그렇죠. 오시는 할아버지야, 삼대 네, 할아버지야, 믿으냐? 나는 선녀야, 선녀야, 고모야. 최철대 갔다. 내가 점도 보고 그랬다. 그랬다. 어디 사고 날 때 있으면 미리미리 알려주고 꾸며서 오빠 가지 말라고 불러주고 그래서 큰 일도 피하게 도와주고 그랬다. 알았어. 나도 잘 해줘야 돼. 알았어. 나도 잘 해줘야 돼. 용궁불사 할머니. 김씨 편에 오시는 용궁불사 할머니. 손길 잡아 외징조 할아버지도 재장 신장으로 이름 지어서 박사같이 불러보자. 작두 장군님, 내가 얘 재자는 신부친 말고 신 받았을 때부터 내가 손뼉치고 작두 장군이다 하고 들어온 작두 장군님, 무학대사 할아버지 합의 잘 받고 그리고 인왕산에 천신기도 많이 하고 백일기도도 사실은 해야 돼. 미칠 거예요. 백일기도도 해야 돼. 그리고 처음부터 이성계 장군이 하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작시기자가 기도를 가더라도 이성계 장군님이 조선의 왕이 되기 전에 기도하던 도량을 다 돌아서 그래서 박시기자가 뭣도 모르고 그렇게 돌아다녔던 거를 이제 신어머니 만나서 가르침을 받아서 이름 지어놨으니 잘 될 거예요. 그럼요. 남도 칠성은
작업에 젖을 내놔 도와주마. 건강하게 밥들어 도와주시마. 아!
산상에 올라갔을 때 이제 뭐 간의 진중이 편안하고 이제 신령님 이제 신합이 붙이는 거라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명다리 자손들도 있기 때문에 뭐 감정이라는 게 없이 이제 잘 이제 한 분 한 분 잘 이제 어머니와도 또 집도 또 명다리 자손들을 위해서 이제 빼먹지 않고 잘 해줘야겠다라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무슨 정신에 올라갔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시부인 매아부인 하는 시냐 오늘 이정성 잘 받으시고 인간모략에 구설수 시비수 망신수 덮쳐 놓아주시나 인간의 할이 없게 받들어 놓아주시마 신부 팀장성에 덥다같이 불려보시다 사는 재불지자천이라 그렇죠. 선덕물 마누라 후덕물 마누라 송악은 상 뒤에 그연 상삼 마누라니라시리 네.
임진강 나루 건너 개성동불상 최영장군님 아니시냐? 김포통진의 살발상님 아니시냐? 수원 대모관의 뒤주대왕 양정발상 아니시냐? 광화문 이산의 장수발상 아니시냐? 신부침을 하고 나면은 공부 가르쳐주고 좀
서비스를 기어나간다는 소리 듣기도 싫고 우리 어머니 키 살려주려고 혜인선녀 와가지고 이렇게 뻣쩍지근하게 신부치면서 우리 엄마 키 살려주려고 이정성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더 바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구설수도 걷어 도와주시고 만인의 꽃이 되고 잎이 돼서 저 같은 불쌍한 제자들 더 많이 살려주시고 남들이 봤을 때는 나 그냥 세상 편안하게 사는 애인 줄 알아요. 신령님 모시는 거 힘든 일이야. 아무나 못하는 일이야. 요즘에는 신받으면 다 잘 몰리는 줄 알아. 점집만 차리면 돈이 다 떨어지는 줄 알아. 요즘 그런 시절 다 끝났어. 신령님 그러지 않아. 어?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지 않아. 노력한 만큼 잘 굴려줄 거예요. 겸손한 만큼 잘 굴려주시고 어머니 말세 받고 글세 받아서 잘한다는 굴려보시라. 느낌이라는 거는 사실은 없고 무슨 정신에 올라가는지 모르고 제가 탄 게 아니고 신령님이 탄 거라. 타기 전부터 사실 오늘 진짜 안 울을 줄 알았는데 뭐가 그렇게 서러우신 건지. 그래도 도진판은 저희 어머니 말고 우리나라에 이제 제가 내려받아서 이제 저밖에 타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신어머니 잘 만나서 특별한 거를 하나 더 가지고 간다라는 그 의미가 너무 좋고 앞으로 이제 어머니 뜻 받들어서 잘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긴장도 많이 하기도 하고 준비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실수한 부분도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많이 틀리지 않고 나름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두 타고 내려와서도 그렇고 이제 구슬하면서도 그렇고 드는 생각이 어머니한테 진짜 잘 모셔서 어머니한테 잘하고 진짜 좀 바르게 좀 가야겠다. 또 재주라는 거는 신령님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당연히 기본이기는 하지만 법도라던가 재주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어머니한테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배워가면서 좀 큰 조금 더 어른이 되고 싶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런 신부침이라는 것도 이제 어머니 귀 살려주려고 한 것도 있고 저도 이제 이 오늘이 정성이 있어야 사람 인연 간에 섭섭한 마음도 삭힐 줄도 알고 서로 한 발자국씩 또 양보할 줄도 알잖아요, 사실. 그래서 신령님한테 먼저 더 대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삐뚤어지지 않고 이내 합의 들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앞으로 저만 잘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요. 제가 이제 선생을 가로타기를 해서 또 그전부터 알았지만 이제 새로 인연이 돼서 이렇게 만났으니까
뭐 지난 세월은 얘기할 것도 없고 앞으로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지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요번에 가리 판단도 다 지어놓고 또 아이가 똑똑하니까 뭐를 가르쳐줘도 하나를 가르치면은 열 개를 알아요. 그래서 센스가 있고 이 실력님이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주를 가르쳐도 빨리빨리 터득을 하고 그동안에 또 지가 뭐 맺힌 마음이 있는 것도 또 없잖아 있겠지만은 그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다반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니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해줄 줄 알고 있어요. 말 잘 듣고 또 선생으로서 가는 길도 잘 인도해서 잘 불릴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잘 불리고 있어요. 네, 이쁘고 고맙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용군TV 구독자 여러분들. 사실은 이번에 이걸 하면서 뭐 여러 사람한테 막 알리거나 신도들도 모르는 분들도 사실은 조금 있으세요. 그리고 또 외국에 있는 분들도 많이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영상으로나마 못 오신 외국에 있는 신도분들은 이제 또 제가 열심히 또 알아서 기도도 잘하고 할 테니까 또 좋은 소식들도 많이 이렇게 들려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좀 있으면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또 뵀으면 좋겠고 용군TV 구독자분들이 또 이제 다시 촬영하면서 많이 이뻐해 주시기도 하고 관심 가져주셔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니까 이번 영상도 이쁘게 봐주세요.